대전 공을 냈습니다. 검은 벨트라인의 챔피언 김철호 키가 약간 큰 흰벤츠 호로나 빨간 벨트라인입니다. 1회전입니다. 1회전 숨 막히는 1회전 시작됐습니다. 역시 그 빠른 그런 그 눈매죠. 네, 네. 스피드에서는 아무래도 호로나 선수가 빠른 거죠. 그다음 맞는 김철호 단발 허용했던 김철호 아까부터 연탑 한진 나가는 호로나 이제부터 사정 없는데요. 네. 네. 레프트의 리딩 펀치를 조심해야 돼요. 네. 아, 또 레프트 걷어맞습니다. 잽 걷어맞는 김철호 레프트 잽을 툭툭 던지는 오르노 1회전입니다. 버디 먼저 스트레이크 걷습니다. 그러나 약간 방향이 맞지 않다. 버디 다시 맞아치는 오르노 다시 아파카트 왼쪽 더블 펀치 올려칩니다만 빗나가는 오르노 만만치 않습니다. 아 레프트 아파카트 다시 단발 가볍게 노보는 오르노입니다. 1회전입니다. 다시 버디를 노려보는 김철호 반향한 뒷발을 펴는 오르노입니다. 라이트 쪽에 타바링을 아주 그 제대로 돼야 되겠습니다. 네. 네, 김철호 선수의 그 가드가 조금 불안한데요. 다시 레프트 받아치는 김철호입니다. 한 글로브에 걸렸습니다. 다시 라이트 노버는 오르노 들어갈 필요 없어 지금 1회전입니다. 다시 들어가지 마. 라이트 아파가 아주 예리했죠. 예리합니다. 네. 네, 작년 1월에 9회 케어로 물리쳤던 김철호입니다만 오늘 이제 6차 방어에 나섰습니다. 계속 움직이만 해 움직이만 해. 다시 발립으로 위아래 다시 발립 김철호 레프트 아파가 받아치는 오르노입니다.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네, 파바링이 철저해죠. 다시 라이트 노버는 오르노 레프트는 걸렸습니다. 1회전입니다. 앞으로 약 50회 차는 내놓은 1회전. 발발 다가서는 김철호. 약간 닥킹 잘 피하는 김철호입니다. 다시 안팎까지 오른손 램프트 노버는 오르노. 빠른 주먹이다. 스피드한데 말이죠 주먹이. 아주 그 거리가 좋아요. 네. 오르노 저 스피드를 잡아야 될 텐데요. 다시 레프트 받아치는 오르노 1회전입니다. 양 선수 초반부터 탐색 없이 찬스를 노리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약간 키가 작고 리치가 짧은 김철호 다시 라이트로 본다. 레프트 받아치는 오르노 다시 라이트로 보는 오르노 다시 레프트로 보는 오르노입니다. 다시 아파카트 투어 1회전 2회전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1회전에서는 경기의 주도권을 오르노 선수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레프트 잭과 말이죠. 네. 레프트 아파를 아주 철저히 그 경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레프트 아파카트 빗나가는 오르노 2회전입니다. 네, 이 오르노 선수가 한 1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김철호 선수에게 2회입니다. 다시 버디 레프트 김철호 달라붙습니다. 백스텝 피하는 오르노 라이트 빈 나가는 오르노 버디를 찍는 오르노입니다. 다시 라이트 버디 레프트 노버는 오르노 라이트 빈 나갑니다. 골디 네, 완전히 떨어집니다. 주의를 떨어지는 찰나의 공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르노의 주의를 줬던 주심 오르테카 주심입니다. 2회전 타고 들어간다. 랭크 김철호 오르노 아주 그 빈틈이 없는데요. 그러네요. 스타트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라이트 빗나갑니다. 오르노 다시 랭크 잼노 같은 오르노 한발발 다가선 김철호 방향 바꾸는 오르노입니다. 링 한복판 랭크 또 빗나가는 김철호입니다. 다시 랭크 받아치는 김철호 오르노 아주 그 빠른 주먹 승고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르노의 그린히트 다시 버디를 넣고는 네, 이번엔 김철호 선수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목을 걸머주지 말라고 네. 주의를 줬습니다. 네. 2회전 경기 초반입니다. 레프트 잽 레프트 잽 빗나갑니다. 레프트 더블 펀치 받아왔던 김철호 약간 빗나가는 양 선수 2회전입니다.
봤더니 오르노 선수가 최대 난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네. 위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아, 또 두 깊이 나가는 캠쳐 원투 받아치는 오르노. 너무 던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네, 조금 김철호가 올라 있는데요, 지금. 네, 거리를 못 맞추고 있어요. 네. 철호야, 30초. 강력하게. 네, 사이를 받을 수 없던 오르노, 다시 라이트로 보는 오르노. 그대 맞는 김철호. 2회전 얼마 남지 않았다, 12초. 숨 막히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연습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공을 냈습니다. 3회전입니다. 역시 경기는 초반 3회전. 1, 2라운드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김철호. 이렇게 사이드스텝 밟으면서 원을 그리고 있는 오르노. 레프트잽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김철호 선수가 몸을 조금 더 흔들어야 돼요. 네. 일단 타켓에서 벗어나야죠. 카바링에 의존하는 네. 그러한 디펜스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다시 압박한 것 같습니다. 빨리 빨리. 네. 다시 오르노. 다시 김철호. 다시. 네, 김철호의 두세 차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김철호의 눈치가 좀 좋았지만, 김철호. 닫기 맞대. 다시. 로브랍니다. 로다킹. 오르노. 아주 빠른 오르노입니다. 다시 랩트 롱스윙 빗나가는 오르노. 저렇게 미스브로우가 나는 것을 말이죠. 네. 잘 포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랩트 미스브로우 나는 오르노. 3회전입니다. 랩트 받았죠. 안면에 허용하는 김철호. 아, 바깥쪽 김철호보다 맞습니다. 다시 랩트. 양 넓은 후에 걸렸어요. 그대로 강력하게 반발로 붙이는 오르노의 후. 워트 스윙 같습니다만, 다행히 맞지 않는 오르노. 김철호 파고듭니다만, 리치가 짧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돕니다. 3회전. 다시 랩 더블 잼으로 맞은 김철호 앞바깥 올려치는 오르노 설득에 걸렸습니다. 다시 랩트 약간 거리가 짧은 오르노. 네, 아주 그 기습 공격에 능합니다. 네. 항상 움직여 철호야 움직여. 하고 들어가는 김철호 백스텝 밟고 있는 오르노. 다시 랩트 앞바깥으로 맞은 오르노. 앞으로 40여 초. 뛰어들 때는 조금 더 빨리 뛰어들어야 네. 3회전 경기입니다. 다시 라이트 스트레이트. 김철호. 백스텝 피하는 오르노. 다음 보드 맞는 김철호. 다시 스트레이트. 김철호. 백스텝 받아치는 오르노. 앞바깥으로 오르노. 다시 앞바깥으로 맞는 오르노. 지금 철호가 조금 정직한 곳으로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오르노 선수가 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보험을 냈다. 경기는 초반인 역시 4회전입니다. 3회전에서도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네네.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포드가 맞는 김철호. 랩트 포드가 맞는 김철호. 파고드는 김철호. 라이트 하십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김철호. 다시 압박한 하시는 오르노. 압박 합치는 오르노입니다. 원투 뻗습니다만 지나갑니다. 아, 목을 누르지 말라고 주의를 받고 있는 김철호. 4회전 아주 까다로운 상대 오르노입니다. 너무 빠릅니다. 파고드는 김철호. 다시 랩도 라이트고 랩도 간다. 그런 일도 얻어맞는 오르노. 앞바깥도 받아치는 오르노. 라이트 로버는 오르노. 백스텝 잘 피하는 김철호입니다. 라이트 로버는 오르노. 4회전 경기입니다.
WBC 소포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15회전 지금은 4회입니다. 라이트 찍듯이 빗나갑니다. 레프트 잽 툭툭 던져보는 오른로 바디 강력하게 간다. 밑으로의 힛. 아, 지금 홍콩라인은 이한영 기자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칩 세컨드가 뭘 물어봤어요? 이한영 기자. 아, 네. 네, 아까 그 칩 세컨드가 김철호에게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까? 아, 지금 저 김철호 선수가 말이죠. 훅이 제일 맞지 않기 때문에, 아, 지금 김철호 측에서는 좀 스트레이트로 나올 그런 작전을 좀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깁스 주시 부심은 지금 점수를 그 김철호 선수에게 네. 9대 10으로 지금 계속 그 한 점씩 뺏기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아, 라이트 훅도 큰 거 얻어 맞는 네. 김철호입니다. 다시. 오른오 라이트 넣습니다만 랩트 오버는 오른오 아프카드 오버는 오른오 다시 머리를 오버는 김철호. 김철호 선수가 손이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조심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전 경기를 보십니다. 라이트 네, 랩트 빠른 로프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 다시 랩트 오버는 오른오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 라이트 오버는 김철호. 많이 얻어맞았던 김철호입니다.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 랩트 오버는 오른오입니다. 오른오의 좌우 연타가 좋습니다.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 랩트 오버는 오른오입니다. 딱히는 찬스 노리고 있는 김철호. 랩트 게임 오버는 오른오입니다. 도리 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김철호. 다시 랩트 스윙 크게 빗나갑니다. 라이트 빗나가는 오른오 앞으로야 5초 랩트도 빗나가는 소름입니다. 네, 저렇게 미스볼을 네, 공 올렸습니다. 네, 이제 5회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4회에서는 약간 그 균형이 깨지지 않느냐 네.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좋지 않은 조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조금 고전하죠. 김철호가 5회전입니다. 우선은 그 상대방의 미스볼을 유도해가지고 네. 당황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일단은 경기 초반에서는 네네 5회전입니다. 왼쪽 옷을 돌고 있는 김철호. 다시 랩트 노바튼 오른오 김철호 다갔습니다. 역시 오른오는 스트레이트가 주무기군요. 네, 네. 스트레이트도 좋고요. 네. 레프트의 아파라든가 말이죠. 그렇죠. 레프트의 그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그런 펀치가 아주 좋군요. 네. 네, 공격 패턴이 다양한 오른오입니다. 빠디 김철호 부드럽니다. 다시 라이트 김철호. 다시 원투 다시 오른오 5회전. 네, 청코나에는 좀 손상된 기자가 있습니다만은 네, 청코나의 표정을 좀 전해주시죠. 네, 이건 오르노 측에서는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김철호 선수가 미스 펀치를 날렸을 때 레트 어퍼를 취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심 베티니 씨는 지금까지 9대 10으로 김철호 선수의 열세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르노. 라이트 오버. 나가는 김철호입니다. 그대로 레프트에 엎어지는 김철호. 레프트 파울. 김철호는 김철호입니다. 다시 파.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 라이트 오프. 레프트 오버는 오른오. 다시 라이트 오버는 오른오입니다. 레프트 오버는 오른오. 그대로 밀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밀었습니다. 밀었어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다운으로 강조하지 않았네. 다시 바디 지금까지 다운 공 올렸습니다만 다운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네, 4회에서 다운을 두 번 당해서 김철호 현재로 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네. 다시 바디 넘습니다. 다시 바디 연타로버는 코로나 김철호 위험합니다. 여기서 일단 김철호가 말이죠. 네. 신화를 한번 보내야 돼요. 그래요. 높게 기댄 채 백발 바깥으로 더블 연타입니다. 더블 펀치 계속해서 얻어맞는 김철호. 다시 네, 이번에는 또
아, KO승입니다. 오로노의 KO승. 네, 오로노의 KO승을 선언하는 WBC 룰에 의하면 말이죠. 네네. TKO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 시간은 공식 기록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6회 아마 30초가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룰에 의하면 KO.